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을 여행했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문한 도시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독특하고 매혹적인 곳 중 하나예요.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이곳은 운하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장소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여행을 떠나 이곳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시를 여행해봤지만 베네치아는 단연 돋보이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도로 대신 운하가 있는 물 위에 지어졌어요. 1000년 전 야만인의 침략을 피해 본토를 탈출한 난민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이 잊히지 않아요. 그들은 석고의 여러 섬에서 안전을 찾았고 물 위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베니스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비잔틴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전 세계의 상인들이 극동의 이국적인 향신료와 비단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도시의 번영은 이러한 무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예술과 건축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도시는 복잡한 모자이크와 조각으로 장식된 산 마르코 대성당과 같은 멋진 건물과 예술품으로 가득합니다. 베네치아의 가장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그 위치입니다. 베네치아는 아드리아해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아름다운 베네치아 라군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 덕분에 베네치아는 수세기 동안 강력한 해양공화국이 되었고 베네치아의 해군은 지중해 전역에서 두려움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도시를 탐험하면서 저는 이곳에서 발전한 독특한 삶의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구불구불한 운하가 베네치아의 대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친밀감을 선사합니다. 도시 주민들은 물가에 직접 지어진 집에서 살며 자동차 대신 보트를 타고 이동하는 등 주변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 덕분에 베네치아는 관광객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그 개성과 매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베니스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운하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입니다. 도시 주민들이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운하가 그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트는 운송부터 배달까지 모든 일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베네치아의 유명한 수산시장은 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운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운하가 그들의 생활 방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수년 동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독특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홍수에 취약했고 해수면 상승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베네치아 주민들은 역경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민들은 만조시 들어올릴 수 있는 복잡한 방벽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홍수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도시와 삶의 방식을 지키려는 이들의 결심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도시에 가까이 다가가자 베네치아인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도시의 건물은 물 아래의 부드러운 습지 지대 깊숙이 박은 나무 말뚝 위에 지어졌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 베네치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범람하는 물의 흐름을 견딜 수 있는 높고 우아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의 건축 양식은 비잔틴 양식과 이슬람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복잡한 패턴, 돔, 아치가 특징의 건물이 많았습니다. 베네치아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도시의 수중 환경이 문화와 생활 방식을 형성한 방식입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수세기 동안 보트와 바지선을 이용해 도시 전역에서 물건과 사람을 운송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이러한 선박 중 상당수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네치아에는 많은 다리와 산책로가 있어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 도시의 좁은 거리와 골목길을 거닐며 독특한 보행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많은 혁신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베네치아의 수중 환경은 몇 가지 독특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끊임없는 홍수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 중 가장 인상적인 솔루션 중 하나는 밀물과 폭풍 헤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들어올릴 수 있는 이동식 홍수 장벽 시스템인 모스 프로젝트입니다. 베네치아의 번잡한 일상을 관찰하다 보면 베네치아 사람들의 독창성에 감탄하게 됩니다. 베네치아인들은 환경적 도전에 직면하여 도시의 독특한 조건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들은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수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모스 프로젝트와 같은 홍수 방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식품 소비를 촉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창의성과 독창성을 수용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네치아의 좁은 거리를 거닐다 보면 이 도시의 매혹적인 매력에 빠져들게 되죠. 운하와 다리,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모두 친밀감과 낭만을 자아냅니다. 베네치아가 수세기 동안 예술가, 작가, 영화 제작자들의 뮤즈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죠. 베르니의 오페라부터 펠리니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베니스는 독특한 개성을 담아낸 수많은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대화의 도전에 직면한 도시이지만 베니스는 계속해서 영감을 불어넣고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현대 베네치아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저는 발전과 보존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 감탄하게 됩니다. 베네치아의 지도자들은 증가하는 인구와 글로벌 경제의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도시의 역사적인 구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픽풀 무버 시스템을 확장하고 지속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개발하는 등 여러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상징적인 도시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현대화와 보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네치아의 작별을 고하면서 저는 베네치아 사람들의 회복력과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베네치아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상당하지만 창의성, 독창성, 결탈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베니스는 역사와 사람들을 통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특별한 것을 창조하는 인간 정신의 지속적인 힘을 상기시켜줍니다. 문화의 도시 베니스에서의 제 모험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저만큼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셔서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